단지 나를 잃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밑줄 그은 문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화됐다. 당초 통계청은 대한민국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약 10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여기서도 여지없이 빨리빨리가 적용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31페이지에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장의 어떤 그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밑에 각주로 다 달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1년 시작된 가족계획 사업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가적으로 예비군 훈련 기간 중 정관 수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훈련 중 정관 수술을 한 사람에게 훈련 잔여 시간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정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주공 아파트 및 주택 부금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주부 클럽 연합회라는 단체에서 74년은 임신 안 하는 해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7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하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소리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없다. 저자는 이러한 점에서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짓말보다 더 강력하게 진실된 사회의 적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MZ세대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인 셈이다. 요 앞에 이제 MZ세대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과 개소리로 약간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 문장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보면 거짓말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참 많죠.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이걸 진실로 다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 그게 그걸로 다 인해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은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밑줄을 좀 그었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하지만 현대 경영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며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지금 한국의 2020년대를 설명하고 그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 앞에 놓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바꾸어 놓을 앞으로의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세대를 나눠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한 세대의 범위나 이름이 아니고 제대로 된 관심이 아닐까? 88페이지. 하지만 빨리빨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에 있다.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했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빨리빨리 문화는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자, 즉 효율러를 낳았다. 93페이지. 그렇다면 2000년대생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함께 일하는 타인을 파악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들 역시 한국인으로서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며 상대방의 성향과 생각을 빠르게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자 한다. 단지 그 방식이 다를 뿐이다. 95페이지. 한국의 젊은 세대가 MBTI 유형을 확인하는 건 상대방과 나의 성격 유형을 비교하여 관계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는 의도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지름길로 무엇을 택하는지 어떤 지름길이 효율적인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다. 이들은 이제 누군가를 알아갈 때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 정해진 유형으로 상대를 분류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요즘에 MBTI 얘기 참 많이 듣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MBTI가 뭐냐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근데 전 MBTI를 검색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떤지 몰라요. 제 딸아이도 가끔 물어요. 아빠는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빠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얘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저는 이 성향은 아니고 아이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고요. MBTI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유행이래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MBTI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MBTI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누군가와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그 사람의 특성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나도 한번 MBTI 검사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102페이지. 규칙의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규칙의 세상에서는 옳은 게 좋은 거다. 그 옳은 것의 기준은 타인의 자의적인 상식이 아니라 오로지 규칙뿐이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겠구나. 다만 그 기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이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냐의 문제는 남을 수 있겠죠. 116페이지.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좀 따붙인 거긴 한데 하면 된다. 하면 될까? 되면 한다. 여기에서 하면 된다는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 될까는 90년대부터 2000년 전후 세대의 딜레마였을 것 같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면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결과를 계산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사고방식이다. 컴퓨터처럼 정확히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다. 어떤 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떤 게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되면 한다가 맞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된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는 일단 해야죠. 해서 어떻게든 되게 만들던 세상이었고 그 시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지나서 사회 인프라나 사람들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1페이지. 이런 극단적인 인간 유형의 탄생의 원인은 디지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을 외주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이 문장,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을 외주화했다라고 하는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되게 이 문장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13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은 평균 34.4권으로 성인 4.5권보다 8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초중고 학생들의 출생 연도가 2002년에서 2011년생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0년대생이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읽는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다. 사실 전이 부분을 보고 조금 하고 의아했다가 제 딸아이를 유심히 보면서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들한테 책 읽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기도 하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정말 많이 읽어요. 물론 종이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으로, 전자책 단말기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2000년대생들은 생각보다 활자 중독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즘에 웹소설 연재도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책을 읽는 그리고 글을 읽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읽고자 하는 컨텐츠를 선택하는 방법의 변화인 거지,
읽지 않는다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엄친아는 또 다른 용어로 급격하게 대체되었다. 바로 금수저다. 금수저라는 유형어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라는 서양의 오래된 영문 관용구가 기원이다 라고 하네요. 저도 이 금수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표현이야? 라고 궁금했었는데 이 책에서 알려주네요. 149페이지. 더 많은 정보와 사람들이 노출된다는 것은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정보의 바다에 놓이면서 비교의 바다에도 놓인 셈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인스타그램 세상에는 수많은 금수저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내가 맛보지 못한 온갖 음식, 현실에서 본 적도 없는 미남과 미녀들이 있다. 그 컨텐츠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화면에서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류한 현실뿐이다. 151페이지. 20세기 후반 경영학자 토머스 데븐포트와 사회학자 찰스 더버 등은 관심 경제, attention economy를 연구하며 관심이 기업의 생존이나 수익 창출,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에서 핵심적인 변수가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1세기가 시작되면 관심이라는 자원은 사업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153페이지. 특히 2000년대생에게 유튜브는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아가 생성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유튜브는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고, 이는 유명인과 일반인의 간극을 메꿔 주었다. 기성세대들은 흔히 유튜브를 뉴미디어로 분류하며 기존의 TV와 라디오 같은 올드미디어와 구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대생들 입장에서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들에게 유튜브는 단지 새로운 미디어가 아니라 압도적이고 자연스러운 주류 미디어인 것이다. 157페이지. 프로필 정체성.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개인과 프로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다. 개인을 진실하게 그리는 프로필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프로필에서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고 처신하는 개인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객전도.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필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이상적인 프로필만 만들어놓고 그 프로필에 맞는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네요. 164페이지. 2000년대생은 뛰어나거나 지나치다. 이들은 누군가에 비해 뛰어난 면모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친 행태를 보일 수 있다. 184페이지. 지나치게 합리화된 소비 패턴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들은 단지 최선의 선택지를 날카롭게 고르고 있을 뿐이며 앞으로도 이 선택이 무뎌질 가능성은 없다. 단지 모두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두의 위기를 초래했을 뿐이다. 결국 남겨지는 선택지는 둘중 하나다. 이겨내거나 사라지거나. 199페이지. 하지만 내가 공을 들여 구축한 SNS상의 관계는 24시간 끊어지지 않으며 상하 권력 관계 없이 오랜 기간 편하게 유지되는 관계일 수 있다. 게다가 SNS상의 관계를 구성하는 숫자들은 관심 경제 안에서 미래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주류 미디어에 등장하는 셀럽이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내는 중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더 높게 만든다. 212페이지. 때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전략이 무작위화인 셈이다. 무언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출산은 합리적이지 않다. 224페이지. 지금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이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문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서다.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예전보다 지나치게 현명해진, 똑똑해진, 계산을 할줄 아는 세대의 불행이라고 말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행위가 본래 현명한 일이 아니고, 현 시대의 저출산이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지만, 너무나도 합리적인 계산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2020년 미국의 비즈니스 전문 잡지 CEO 월드 매거진에서는
신생아 사망률과 병원 보유율과 같은 복지 관련 점수, 학교 진학률과 문맹률과 같은 교육과 삶의 질 관련 점수를 합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아기 낳기 좋은 나라로 선정했다. 226페이지. 2023년 KBS의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의 MC였던 유재석은 결혼한 다음에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수많은 장점이 있지요. 많은 것을 얻어요. 라고 담대하고 모범적인 답을 내놓는다. 그래도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라고 몇 번을 고치자 그는 유머 섞인 하지만 핵심적인 하나의 단점을 말한다. 단지 나를 잃었어요. 240페이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굳이 다른 세대의 누군가를 너그럽게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 대신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마음으로 받아주려 하지 말고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 또한 포괄적인 이해의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머리로 알아채는 것의 차이는 있다. 누군가의 사정을 헤아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써야 한다. 하지만 머리로 알아채는 것은 사실에만 기반하는 것이다. 무엇이 같고 다른지 구분하고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은 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246페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는 누군가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서 명확하게 그 행동을 허용할 것인지 금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251페이지.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조직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IT 기업의 제도들이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개선 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들은 제도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라 일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를 최적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252페이지. 한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는 에릭 슈미트 구글의 전 CEO에게 구글의 복장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래도 뭔가는 있고 있어야 하겠죠? 268페이지입니다. 한국의 갑질은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 간혹 외신에서는 우리말 그대로 발음한 갑질이 그대로 표기되기도 한다. 요거에 대한 갑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를 마치 봉건영주들처럼 행세하는 경영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72페이지. 그런데 이런 개발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까? 당연히 코딩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답은 틀렸다. 설문 결과 개발자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힌 1위는 바로 소통 능력으로 조사되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딩 능력이 일단 1순위인 건 맞죠. 개발자를 뽑는데 코딩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을 소통 능력이 좋다라고 뽑진 않을 테니까 개발자라고 하는 기준에 맞는 수준의 코딩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274페이지. 실제로 콜롬비아의 한 판사는 2023년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으며 일반인들도 어떤 장애물 없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챗GPT가 가져온 정보들의 원저작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할지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만만큼 저작권, 특허권, 뭐 발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마저도 이제는 재정의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해진 세상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275페이지. 하지만 오히려 강조될 능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질문하는 능력이다. AI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은 익숙하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내지 못한다. 제가 이제 앞서 읽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4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에 질문하는 직업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얼마나 질문을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278페이지.
유튜브 채널 중년 게이머 김실장의 우리는 아이들의 게임과 과몰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콘텐츠가 올라온 적이 있다. 현직 교사를 초대해 인터뷰를 하는 이 영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오락실에서 예의와 존중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오락실에서는 대전 액션 게임을 하다가 졌다고 욕을 하거나 이겼다고 상대를 조롱할 수도 없었다. 상대가 바로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출연진은 같은 위치로 오늘날의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이유를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지는 하겠죠. 다만 그 사람이 내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무언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요즘에 그 표현도 잘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현피, 예.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281페이지. 회사원은 기계가 아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상대를 딱딱하게 대할 수 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간들이 필요하다. 때로 일을 기계처럼 처리할 수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서로의 말과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다. 282페이지. 박정준 작가의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에서는 기술적 채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마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단어는 쉬운 방식으로 대충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이자가 붙어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사회 경험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술적 채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일을 처리하다가 나중에 커다랗게 뒤통수 맞는, 진짜 발등 불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는 기술적 채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284페이지. 하지만 지금의 똑똑한 2000년대생들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 그들이 나약한 세대라는 말이 아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그들이 늘 실패를 최소화한 방향으로 살아온 결과다. 그들은 살아오면서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에필로그. 지금의 세대를 보면 미래의 세대가 보인다. 288페이지. 2017년 서태지가 V 앱을 한다는 뉴스가 알려지자 반응은 정확히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서태지가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다른 한쪽은 V 앱이 대체 뭔지 궁금해했다. 누가 서태지를 궁금해하고 누가 V 앱을 궁금해했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저는 V 앱이 궁금했습니다. 290페이지. 그렇다면 지금의 2000년대생은 도대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이 질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방점을 직업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2002년생 인플루언서 브리엘 아세로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며 눈물을 쏟는 영상이 조회수 200만회를 넘기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뉴저지에 있는 집과 뉴욕에 있는 사무실까지 편도 2시간 거리를 이동하고 주 40시간 일하느라 친구를 만나거나 저녁에 유일할 시간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여기까지 제가 이 책, 200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저의 감상과, 이 책에서 제가 밑줄근, 좀 많았죠? 네, 밑줄근 문장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러면 제 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을까?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